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동아시아사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분석과 전략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동아시아사는요, 다른 친구들 반응을 봤을 때 제일 생각보다 쉬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럼 실질적으로 쉬웠는가? 아, 나는 어려웠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쉽다고 해서 고민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단언하건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랑은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다는 거는 아직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 기출 선지가 거의 다 대부분 재활용되었기 때문에 선지들 중에서 단한 개의 선지도 20문항에 각각 5개의 선지씩이니까 100개의 선지 가운데 단한 개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더 낮은 거예요. 만약 여기에 올해 수능 특강에서 나온 최초로 나왔던 내용들이 좀더 가미가 되면 어려웠을 텐데, 문항을 굳이 연표를 넣어서 꼬으려고 하는 선생님 생각하기엔 노력? 아니면 그 정도로 지엽적으로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보였고, 전반적으로 문항의 비율을 얘기를 할때 얘기를 해주겠지만, 문항 비율에서도 시사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에서도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자, 동아시아사는 내용의 범위 자체가 되게 적은 편이지, 분량 자체가 적은 편이었어. 6단원으로, 대단원,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1단원에 두 문항? 6단원에 두 문항 나오고 가운데는 4, 4, 4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문항 비율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보면 1단원 두 문항까지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규칙적으로 나왔는데 3단원에서 하나 깎이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교과서 쓴 부분이야, 6단원은. 동아시아사는요, 앞으로 현대사가 강조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두 문항 출제된 거에서 한 문항이 더 늘어나면 엄청난 변화라는 거 알지?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 이 경향성이 유지가 돼서 올해 세 문항이 출제가 되면 내년에는 현대사에서만 네 문항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점점 강조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문항에서의 비율 분포 잘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사실상 3단원은 내용이 되게 적은 편이야. 그래서 3단원의 성리학을 4단원에 있는 성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관련된 내용들과 합치면 3단원은 사실상 두 문항, 4단원에서는 5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문항과 관련된 균형들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사점을 줄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생각하건대 동아시아사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무조건 연표에만 몰빵하는 문항들보다는 사료 해석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왜냐면 평가원 내에서도 학계 내에서도 아, 무조건 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연도만 외우는 학문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찾게 하자. 사실 역사학계에서 지향하는 바는 항상 사료해석형이거든. 나 사료해석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항을 출제를 못 해왔지만,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연표해석 문제가 작년 6평이나 9평을 보면은 10문항이 다 넘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지 않아. 뭐 많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연표 문제는요, 동아시아사의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표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만점 못 받아요. 그런데 문항과 관련된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렇게 유지될까요? 그건 아니야. 6평에서의 여러분들의 반응 정도를 보고 평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할 거야. 뭘로? 9월 평가원으로. 9월 평가원에서 연표를 요 정도로 냈더니 생각보다 정답률이 너무 올라갔어. 1등급 컷이 너무 올라갔어. 선생님 얘기했지. 1등급 커트라인은 평가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1등급 커트라인은 43에서 44야. 작년에 전체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 세계사 정도의 난이도란 말이야. 요거 정도로 연표가 출제가 됐으면 연표 문항이 많이 나올수록 문항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분명히 1등급 커트라인은 좀 올라갈 거예요. 거의 만점에 육박하게 나올 거야. 선생님이 생각하건대 만점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9월 평가에서 좀더 연표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심하지 말고 연표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도와 지역과 관련된 문항이 두 문항으로 평상시보다 좀더 많이 나왔죠. 사료해석형 17번을 보면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중간까지만 읽더라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패턴 공략에서 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구와 간접적인 힌트가 되는 문구를 구분을 해서 사료에서 제시하는 정답을 하나로 이 일목요연하게 잡고 난 다음에 선지를 분석하면, 사료가 어려우면 선지는 쉬워. 17번 문항도 그랬어요.
19번 문항은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도 똑같이 비교해서 해줬었는데 파리 강화회의와 워싱턴 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를 해줬고 관련된 조약이면 조약, 회의면 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향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완벽한 파악만 있더라면 연표적인 해석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연표 문제로는 외란에서 호란 사이 시기, 항상 그랬듯이 사이 시기 문제들이 대표적인 유형이었는데 외란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이 온 친구가 아, 외란에서 자기가 휴전협정에 맺어진 연도까지는 몰랐다. 몰라도 돼. 그걸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 얘들아. 항상 연표 문제에서는 내가 어떤 연도까지 특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세기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바운더리를 잡아야 되는가를 감을 잡으면서 푸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본 해설 강의에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15번은 메이지 정부에서 행했던 뭐 개혁안 관련된 내용들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중일 전쟁과 진주만 사이시기였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너무나 강조하는 국제적인 연대에서 1937년 중일 전쟁을 전으로 한 연대와 그 후로 한 연대에 관련된 내용들 연표만 적용을 해도 풀 수 있는 변형 문제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태남원 사건 사이 시기 문제는 다소 현대사는 여러분들이 경제사, 뭐 5차, 뭐 경제개발 계획이라던가 합영법 이런 거 넣으면은 난이도 갑자기 올라가.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하건대. 6.25 전쟁은 단일 사건으로 보이지만 50년에서 53년 사이 시기 문제로 출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현대에서의 사이 시기 문제는 다른 파트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6.25전쟁 자체는 많이 연습했고 기출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했던 포인트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도와 관련된 문제들, 지역과 관련된 역사로는 난징 지역에 대한 통역사, 상하이와 요코하마에 대한 통역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항상 연습을 했던 대로 특정 도시와 특정 도시에 얽힌 기억의 과정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좀 느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아요. 이걸 수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개념 꼼꼼하게 본 다음에 연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고 기출문제 정리하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선생님이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기출문항인데 왜냐면 동아시아사에서는 지금 관련된 선지 중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단 한 문제도 없어. 단 한 개의 선지도 없어. 이건 기출만 완벽하게 분석하더라도 선지는 다 여러분들이 풀고 들어가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지만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의 영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탄력성이 세계사는 연계교재의 내용을 굉장히 반영하는 정도가 높은 데 비해서 동아시아사는 여전히 기출 중심이에요. 기출을 완벽하게 보고 선생님 강조하지만 수특수화는 9평 전에만 분석하면 돼. 지금은 기출문제, 개념, 연표로 완벽하게 합시다. 자, 관련된 내용들, 대략적인 내용들만 선생님이 총평에서 소개를 했고요. 아주 중요한 하나하나의 선지 분석, 해설은 우리 본 해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건너뛰지 말고 선생님이랑 본 해설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